잘 안 보이네. 안녕하세요.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켰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카메라가 더 안 좋아진 것 같네. 폰을 바꿀 때가 됐어. 제가 공식 팬카페가 생겼거든요. 스토리 올렸잖아요.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DM을 주시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. 문은 곧 열릴 겁니다. 문은 곧 열릴 거고요. 해외 팬분들께서 그게 안 된다고 링크가 그렇게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보다가 켰습니다. 해외 팬분들도 시간 조금 지나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. 이게 지금은 비공개긴 한데 공개로 아마 바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켰거든요.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쵸? 다들 막 문 언제 열어주냐고, 아직 대기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제 열릴지는 저도 모르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DM 폭격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공식 팬카페가 열려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생겨서 굉장히 좋아요. 앞으로 거기에 소식 많이 많이 올릴 거거든요. 사진도 올리고 종종 제가 글도 올리고 그렇게 인스타에 안 올리는 미공개 사진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라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공이긴 한데 지금은 비공이긴 한데 곧 바뀔 거예요. 풀리면서. 보자. 예쁘죠? 핑크 예쁜 것 같아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거기 제가 From 이승규라는 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 제가 사진이랑 글들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. 영상도 올릴게요. 팬카페는 민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인스타는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민첩해야 볼 수 있잖아요. 스토리도 제가 맨날 10분도 안 돼서 지우고 이러는데 팬카페는 그러면 안 되죠. 인스트에 올린 사진이랑 팬카페 사진이랑 어떻게 다르게 올리실 건가요? 안 올린 사진 올려야죠. 퍼컬 핑크? 제가 원래 좀 쨍한 색깔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만하려고 했습니다.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.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죠? 얼굴에 좀 살이 빠졌어요. 홀쭉해졌어요 아주. 좀 많이 서 있어가지고. 괜찮아요. 이거 뭐 일주일만 잘 먹고 그러면은 금방 회복하니까 지금 한 2.7kg가 사라졌더라고요. 살을 빼고 싶어서 빼는 게 아니에요. 언제까지 살 뺄 거야 하시는데 빼고 싶어서 빼는 게 아니고 빠지더라고요. 원치 않게. 라이브 하려고 잠깐 나오신 거예요? 아 이거
DM으로 똑같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뭔가 말로 말씀드리려고 켰어요. 해외 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. 보실 수 있어요. 가입할 수 있어요. 형은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? 중국어 팬시맨, 뭐 아이니맨 맞나? 입꼬리, 입꼬리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. 승기님 안 어울리는 색이 뭐야? 핑크도 잘 되긴 해요. 핑크, 제가 핑크 좋아해요. 핑크 좋아하고 초록 좋아하고 사실 뭐 그렇게 안 좋아하는 색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브라운 계열은 제가 좀 안 받는 것 같아요. 제 기준. 여튼 그렇습니다. 네, 할 말을 다 했네요 저는. 그린 보이, 핑크 보이, 탱크 보이. 아, 탱크 보이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.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가지고. 초록 대 핑크? 사실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건 초록인 것 같아요. 핑크는 약간 일종의 각오가 필요한. 핑크는 왜냐면 눈에 너무 띄는 색이니까. 아, 근데 살짝 이 시간 되니까 조금 출출한 것 같기도 하네요. 그치만 내일을 위해서 참아야죠. 제가 뭐야? 뭘 자기 전에 먹고자면 눈이 되게 빵빵하게 부어가지고 목도 아프고 요 며칠 좀 목을 많이 썼더니 목이 아주 지금 상태가 메롱입니다. 메롱. 게임보이님, 탱크보이님, 하이보이. 오늘 몇 시에 잘 예정인가요? 저 이제 들어가서 자야죠. 바로. 요즘 제가 새벽까지 늦게 못 깨 있어요. 체력이 안 돼서. 오늘 카페 승인 날까봐 커피 마시고 대기 중입니다. 아니에요. 그러지 마세요. 그냥 주무시고 내일 확인하세요. 언제 승인이 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언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금방 날 거예요. 목소리 멋져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목에 좋은 거 엄청 챙겨 먹고 말도 되게 살살 하려고 하거든요. 이게 지금 여기 안에가 부어있어요. 제가 피곤하면 쉽게 붓더라고요. 목이. 운동을 제가 막 열심히 해도 항상 목이 부었었는데 이유는 몰랐거든요. 근데 그게 약간 좀 체력을 많이 쓰고 그러면 목이 붓는다고 하더라고요. 병원에서. 원래 그렇대요. 제가. 그래서 목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목 따뜻하게 하고. 맞아요. 잘 때도 그래서 일부러 그 두꺼운 이불 덮고 자거든요. 또 목에 좋은 한약으로 만든 캔디 그런 것도 먹고 목에 뿌리는 거 약 그런 것도 먹고 그렇습니다. 아프진 않았는데 안 아프죠. 최근에 몸살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. 그리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
금방 나은 것 같아요, 금방. 차 많이 마셔, 규행아. 많이 먹을게요. 요즘에 감기 조심하세요. 요즘 그거 엄청 유행이래요. 독감. 독감이랑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. 그래가지고. 모두들 조심하세요. 물 많이 먹어야 되고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잘 안 보이죠? 잘 보이네, 이제. 근데 나는 요즘 감기보다 모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모기가 더 싫어.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. 모기 한 10마리씩 잡는 것 같아요. 자려고 누우면 한 마리 잡으면 윙거리고 한 마리 잡으면 윙거리고. 집에 전기파리채가 있었는데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하나 사야겠어요. 근데 내가 또 A형이라 모기가 제 피를 좋아하거든요, 집에서. 모기가 벌써 있다고? 근데 모기 벌써 있어요, 벌써. 오늘도 폭스바겐 타는 폭스. 홈키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. 홈키파도 써봤는데 그건 뭐 효과가 아예 없던데. 매일 모기 물리면 띵띵 부어가지고. 저는 그래서 모기 소리 들리면 너무 피곤하면 그냥 안 잡고. 그래, 어디든 물어도 좋으니까 다리 하나만 딱 내어주고 나머지 이불로 다 덮고 자요. 모기가 치약 싫어한대. 그건 알지만 치약을 온몸에 바를 수는 없으니. 근데 또 모기약 뿌리는 건 조금 뭔가 직접적인 해로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만 하면 또 사라지고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잠깐 켰습니다. 예. 여러분,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을 위하여.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월요일. 출근하시죠, 다들? 파이팅들 하세요. 어쩔 수 없죠. 가야죠, 회사. 가야지. 해야지. 일요일도 파이팅 하시고.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. 목 관리 잘하고. 감기 조심하시고. 밥 잘 먹고 삼시세끼 갈게요. 아쉽죠? 저도 아쉬워요. 내일을 위하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잘 자요, 여러분. 안녕. 굳은 살. 진짜 안녕. 진짜. 조금만 있다가. 안 돼. 안녕. 어떻게 끄는 거지? 아, 이거구나. X구나. 오케이. 여러분, 저 진짜 갑니다. 잘 자요. 안녕.